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민대학교에서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망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하나 꼽으라면 친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유 친환경이야 옛날부터 이슈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맞습니다. 옛날부터 친환경은 줄곧 이슈였죠. 하지만 이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할 의미 있는 행동이라든가 뭔가 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야 환경이 한번 오염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겠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서 이제 친환경을 그야말로 실천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활동, 산업의 활동, 우리의 소비의 활동도 크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 경제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는데요. 가장 큰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산업들이 디지털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전통적인 기업군 또는 산업 섹터에서도 디지털화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산업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이게 아마 추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어쩔 수 없이 전개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양극화라는 건 이번 코로나19는 크게 두 가지의 추가적인 양극화 흐름까지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 간의 양극화입니다. 사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을 개발 완료한 국가들은 먼저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으로 금방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후진국, 개도국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백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백신을 앞으로 받으려면 2021년부터 기준으로 했었을 때 2-3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코로나19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 간의 양극화도 뚜렷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산업군들은 점점 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반면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여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최근 코로나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신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그 신산업 중에 하나가 ESG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이다. 그럼 ESG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E는 환경의 약자고요. S는 사회, 그리고 G는 사회구조, 그 다음에 지배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ESG의 키워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ESG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경제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대두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를 같이 꼽고 있는 건데요. 사회라는 것은 기업이 과거처럼 단순히 본인들의 이윤 창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협력사, 그리고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지구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까지도 같이 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겠다라는 의미고요. G 같은 경우도 단순히 결과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배구조는 투명했는지 형평했는지에 대한 고려들도 계속해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환경 부분인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는 세상이 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철저히 제한받는 경우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경영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지구 환경 오염되는 거는 내가 치르는 대가가 아니고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테지만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렇게 이익에만 몰두하고 경영을 한 기업들이 결국 그 대가로 우리 고객들이 10시 후에는 우리 매장을 못 들어오게 된다든지 2명 이상은 우리 회사에 못 들어오게 된다라든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영리 활동을 제한받게 되는 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걸 철저히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ESG라는 이 슬로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ESG 기업이냐 아니냐가 기업의 존망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이 유럽의 네덜란드의 한 국가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문의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측에서 우리나라 한전에 하나 내용 증명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너희 한전은 개도국에 화력발전소 짓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소명해라라는 어떤 내용 증빙을 요청받았습니다. 그것은요 EU 집행위원회에서는요 내부적으로 EU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자금들이 어딘가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하는 회사가 친환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전이 그러한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냐면 지금까지 수주한 개도국의 화력발전소 짓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 이외에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우리나라는 한화라는 곳에서 국방사업체, 방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위산업체에서 개발 중이었던 포탄이 대규모 인명살상이 불가피한 형태의 포탄을 하나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늘에서 포탄이 하나 뚝 떨어지다가 이 포탄이 중간에서 탁 터지면서 여러 가지의 포탄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신종 포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EU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형태의 포탄은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하고 폭탄을 투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융단 폭격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인명살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자라는 어떤 나름대로 내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라는 그룹에서는 그런 방위산업체도 가지고 있지만 또 태양광이라는 ESG에 부합하는 또 계열사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ESG에 부합하는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역시 또 유럽에 투자를 받으려고 갔었는데 유럽의 그 관계자들은 너희가 혹시 이런 국방 방위산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지 않아? 라는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화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사례, 우리나라 기업들로만 제가 사례를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진짜 ESG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투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그 친환경적인 소비 흐름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커피 체인점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플라스틱 형태가 아니라 재활용 용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판매하는 여러 물품들 중에서 친환경 브랜드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친환경 제품들을 매대에 더 많이 비치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ESG 관련된 소비 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소비단체에서도 친환경 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이거를 많은 국민들에게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그런 소비 문화에 부응하는 제품들이 매대에 더 많이 깔리지 않으면 당연히 판매가 덜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있어서도 이런 대형 할인마트들이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ESG와 관련해서 요즘 산업적으로 가장 발달하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특히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아래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아직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은 지구환경을 꼭 보존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다른 형태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불편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력을 많이들 요즘 궁금해하시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풍력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보다도 그게 다소 비효율적이지만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풍력을 사용하겠다라는 테마일 겁니다. 그런데 풍력도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풍력 발전하면 이런 바람개비 같은 게 돌잖아요. 이런 바람개비 같은 게 돌 때 웅웅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류나 기타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듣는 음역대보다도 훨씬 더 큰 광폭의 음역대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의 조류 같은 경우는 새끼를 아예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라니 등도 폐사하는 사례들이 많던 것이죠. 두 번째, 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농작물이라든가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재배해서 거기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을 뽑아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옥수수나 사탕수수, 사탕물을 재배할 때 대규모, 굉장히 단일 면적에 집적해서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통상적입니다. 물론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만들었을 경우 이것은 대기오염은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농작물을 산업용으로 재배할 때는 엄청난 규모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는 사실 대기오염을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으로 바꾼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력발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한 이 발전을 이용하다 보면 근처 해수면에 해수온도가 상승하는데 해수온도 1도 상승하는 것은 지표면 온도가 8도에서 10도 가까이 오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온도가 1도 정도 또는 0.8도 이상 상승하다 보면 근처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들이 또 대규모 폐사하는 보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도 완벽한 친환경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아직까지 있죠. 자,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결국 신재생에너지도 환경오염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의 현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공학자들, 과학자들, 기업인들이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진짜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부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이 부분적으로 보완돼서 이 기술이야말로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기술이 아마 머지않아 태동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에 더욱더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기술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저도 이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조금 절제된 소비 생활이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출장을 갔다가 아프리카의 오세강이라는 그 현장을 우연치 않게 가볼 길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오세강은 뭐냐면요. 전 세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입다가 버린 중고 옷들을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럼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 다른 선진국에서 입었던 옷들을 추가로 입고 결국 그 옷은 아프리카 어딘가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옷들이 그럼 잘 처리가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버려서 밖에 그냥 던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하천에 모였더니만 옷으로만 수북히 쌓인 강을 이루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옷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신중한 소비 생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지금 당장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소한 절제된 소비가 아니겠느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시켜준 저는 박정호였습니다.